어제 주가가 장중 100만 원을 넘어 이른바 황제주에 등극했던 에코프로가 오늘도 추가 반등에 성공하며 100만 원 고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비이성적인 주가 폭등세에 증권사들은 사실상 손을 뗀 모습인데요. 시장의 관심은 에코프로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증권사들이 에코프로에 대한 주가 전망을 사실상 포기했다고요. 네,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이 증권가의 전망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1만 원이던 연초 주가와 비교하면 무려 800% 넘게 뛸 정도로 폭등주로 변모했습니다. 지난 5월 주가 과열 논란에 7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로 하락했지만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회복해 최근 황제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수요도 커질 것이란 기대감에 너나 할것 없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건데 비정상적인 투자 열풍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도 지난 5월 19일 이후 두달 가까이 멈췄는데요.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수치보다 비이성적인 과열 구간의 주가가 놓여 있는 만큼 전망이 무의미하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매도 의견을 제시했던 하나증권 소속 모 애널리스트가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와 금융감독원 조사까지 받으면서 한바탕 큰 폭락을 치른 것도 주가 분석을 꺼리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앞으로 에코프로 주가 얼마나 더갈수 있을까요? 네, 일단 100만 원대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시가 단기 조정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여 반등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러나 주가 흐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얼마나 더 오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자회사 에코프로 BM 역시 주가가 더 올라 목표가를 넘기더라도 증권사에서 분석 보고서를 내고 목표 주가를 높일지도 미지수로 평가받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